워크샵을 하면서 100명이 넘는 나라간 방사단을 육성해서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 방사단 강사를 위해서 나라간 교육교재도 만들었습니다. 6위의 한국안보, 호국과도 안보강사들이 현재 우리 안보 실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해 주려면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안보강사들에게 전파합니다. 나라는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금년에 우리 국민이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세력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 공동을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년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세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단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결집해야 합니다. 네. 국방부는 군사 대결 업무를 하지만 2년 대결 업무를 어디서 합니까? 따라서 제가 2년 동안 우리 국가보호처가 이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함양시켜서 2년 대결을 승리할 수 있도록 서해 보호정책을 추진하는 업무를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국가보호처가 이 업무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분입니다.